아름다운 가게가 설을 맞아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보따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남양주시 제2청사 내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는 쌀과 밀가루, 라면과 세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 희망케어센터에서 선발한 저소득 대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. 나눔 보따리는 설을 맞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가게 전 매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가게의 수익금과 기업의 후원 물품으로 마련되었습니다. 이날 참석한 활동 천사들은 간단한 몸풀기 체조와 사진 촬영을 함께한 후 본격적인 물품 배달에 나섰습니다. 지역사회 관심과 아름다운 가게 활동 천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저소득층 가정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. 쾌TV 조근혜입니다.